스페인어 기초문법 그리고 회화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 강주아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온스쿨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요.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다음 강좌는 뭔가요? 어떤 강좌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또 새로운 강좌를 들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긴장되고 떨려요. 네, 왜냐면은 정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강좌를 준비했는데,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제가 되게 긴장되고 떨립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 궁금해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좋습니다. 조예 씨가 이제 차근차근 오리엔테이션 진행 할 건데 여러분은요 그저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적을 필요 없고요,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짚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되는지 첫 번째 수강 대상, 그 다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특징 조금 집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구성, 각각의 강의가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쵸? 수강 효과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들어갑니다. 바로 수강 대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요. 갑니다. 스페인어 공부를 중도에서 몇 번이고 포기하셨던 분. 혹시 여러분, 이 문장을 딱 보고, 아, 뭔가 찔린다. 뭔가 내 얘기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 강좌는 여러분을 위한 강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 나 스페인어 한번 배워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서 막 책을 사세요. 독학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의 100에 100. 거의 모든 독학 서적은요, 초반에 뭔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기초 어떤 회화를 쫙 깔아놓습니다. 기초 회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죠. 그러나 중도, 이게 조금 중간쯤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막 동사 변형 들어가고 명사, 관사 이러면서 이제 머리가 직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독학이 여러분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강좌가 이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라, 우리 인사죠. 안녕. 그다음 Buenos días, 아침 인사죠. 그다음에 Cómo estás, How are you에 해당하는 안부 인사. 그다음에 Gracias,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배웠는데 이거는 뭔가 익숙한데 내가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 우리 첫 번째 수강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 강좌로 기초 문법과 회화를 동시에 싹 정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강좌는 여러분을 위한 강좌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는요,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이렇게 문법 마스터와 회화 마스터. 여러분, 문법 마스터에서는요, 우리 문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화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써먹을지 우리가 감을 잡죠. 그거를 회화 마스터에서 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요 자세한 구성은요, 제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두 번째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가볼까요? 자, 내가 학원에 갈 시간이 없다. 학원 너무 멀리 있다. 그다음 과외를 받고 싶은데 과외 너무 비싸다. 과외 그리고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감이 안 오신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강좌 들으시면 되세요.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학원을 갈 상황이, 그리고 과외를 할 상황이 안 된다. 그런데 문법과 회화를 체계적으로 내가 익히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 강좌를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요게 우리 세 번째 수강 대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 왕초보 1, 2, 3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왕초보 1, 2, 3탄에서 배운 내용들을 심화해서 실제 다이얼로그에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왕초보 1, 2, 3탄 듣고 난 다음에 학생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셨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조금 더 다양한 다이얼로그를 배워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를 반영해서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다이얼로그에 목마른 분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재밌게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강 대상 확인해 봤고요. 이제 우리 강좌 특징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는요, 이러한 강좌 특징이 있습니다. 1번 갑니다. 기초 문법과 회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가장 큰 강좌 특징 되겠습니다. 기초 문법 플러스 회화, 이 두 가지를요 동시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문법과 회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동이 되어 있어요. 즉, 문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 회화에서 그 배운 문법을 활용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문법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배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뭐 하는 중이야, 이런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실제 회화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건데, 그 문장을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나와봤어요. 현재 진행형이 사용된 문장이겠죠. Estoy preparando una presentación. 자, 나는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준비하는 중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이얼로그에서 이러한 문장들, 배운 문법이 활용된 문장들을 회화로 응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Muy bien,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스페인 원어민이 등장하는 상황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흥미롭고 집중도 높은 강의 구성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세 번째 특징이고요. 자, 가브리엘과 다나가 출연하게 될 거예요. 가브리엘은요, 우리 스페인 출신의 원어민, 다나는 우리 한국 출신의 아리따운 여성분입니다. 이 두 분의 여러분 대화 상황극을 또 보게 되실 겁니다. Muy bien.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상황별로 짜여진 다이얼로그를 학습하면서 다양한 상황의 회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우리 네 번째 강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좌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그러면은요, 어떻게 각각의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먼저 여러분 준비 강의는요 8강이에요 자, 이 8강 준비 강의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요, 명사, 관사, 형용사 등등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그 문법들, 그것들을 제가 준비 강의에 알차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뉘죠. 문법 마스터와 회화 마스터로 구성된 본 강의에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문법 마스터 20개 그리고 회화 마스터도 20개입니다. 각각의 짝을 이루니까 그렇게 했죠. 배운 문법을 회화에서 적용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알차요. 어떤 것 하나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알찬 강좌 준비해 드리려고 제가 요거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이 강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법 마스터, 회화 마스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법 마스터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의 도전을 제가 딱 알려드릴 거예요. 그날 배울 문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영어의 비동사,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제가 오늘의 도전 과제를 딱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양한 예문을 활용한 기초 문법을 이제 정리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굉장히 풍성한 예문도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예문을 보면서 문법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예시쌤 궁금해요 코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 코너에서는요,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했던 그 궁금증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코너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재미있게 아마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법 마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회화 마스터로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회화 마스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번 문법을 먼저 복습할 겁니다. 우리가 문법 마스터에서 배웠던 그 문법을 먼저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2번 보이시죠? 가브리엘과 다나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상황극을 보게 될 겁니다. 어? 상황극? 궁금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맛보기로 상황극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Aprendí muchas cosas nuevas. ¿De verdad? ¿Cómo pasabas el día? Todos los días me levantaba temprano para ir a desayunar en alguna cafetería. Allí, mientras tomaba un café con leche, planeaba las actividades de ese día. ¿Y qué solías hacer? Normalmente, por la mañana, prefería pasear por la ciudad. El tiempo era muy bueno. Y casi siempre hacía sol. ¿Y qué hacías por la tarde? Generalmente visitaba museos o iba a la playa. Y como estaba viajando sola,
Siempre volvía al hotel después de cenar. 자, 상황극 잘 보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황극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필수 단어를 확인할 거예요. 못 들었다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그 다이얼로그를요 파헤쳐 드릴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작업입니다. 필수 단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이얼로그 파헤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 분석하면서 정말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잘 떠먹여 드릴 거예요. 요게 그 다음 작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중요 문장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법 마스터에서 배웠던 그 문법이 활용된 문장들,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초록색깔로 이렇게 한국어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작업은요.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다시 그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국어를 이제 스페인어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7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화를 보면서 중요한 문장 다지기.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상황극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능동적으로 보셔야 돼요. 화면이 멈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그 문장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보는 코너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또 맛보기로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Aprendí muchas cosas nuevas. ¿De verdad? ¿Cómo pasabas el día? Todos los días me levantaba temprano para ir a desayunar en alguna cafetería. Allí, mientras tomaba un café con leche, planeaba las actividades de ese día. ¿Y qué solías hacer? Normalmente, por la mañana, prefería pasear por la ciudad. El tiempo era muy bueno y casi siempre hacía sol. ¿Y qué hacías por la tarde? Generalmente visitaba museos o iba a la playa. Y como estaba viajando sola, siempre volvía al hotel después de cenar.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강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알차죠. 아까도 말했죠, 제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시쌤, 이 스페인어 첫걸음 마스터 다 듣고 나면은 어떠한 수강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수강 효과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1번 출발합니다. 단기간에 기초 문법과 회화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첫 번째 수강 효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아리송했던 기초 문법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안주하지 않죠? 뭐가 더해집니까? 오케이. 회화로 응용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 문법도 놓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회화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요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스페인어 시험 대비가 여러분 수월해질 수 있죠.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스페인어 델레, 플렉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러한 스페인어 시험 대비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스페인 원어민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지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해도 한번 들어보는 것만큼 못합니다. 자, 저희 씨는요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강의실에서 열심히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Nos vemos!